직업에서의 성공은 우리를 덫에 가둘 수 있다. 보면은 성공이라고 나오지? 성공은 중요한 단어, 성공은 이끌 수 있다. 여러분을 여기 전치사, 전치사 병렬, 여기에 여기로 이끌고 여기로 이끄는 거야. 여러분을 이끌 수 있다. 여러분의 의도된 경로, 의도된 길에서 오프니까 벗어나도록 이끌고, 그리고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로 이끌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비굿의 뭐뭇을 잘한다면, 무언가 잘한다면, 그리고 수동태네 잘 보상을 받는다면, 그거 something이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잘 받는다면, 여러분은 왜 원할지도 몰라. want는 동명사 안 되지, 목적으로 keeping 안 되지. 그리고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 투부정사만 want는 목적으로 쓰지. 여러분은 원할지도 모른다. 계속 하는 것을 it, 그것을 something이지. 잘하는 거.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즐기는 것을 멈출지라도 stop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다음에 동명사는 하는 것을 멈추다. 그것을 즐기는 것을 멈춘다.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한다.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아도 계속한다. 이 말이야. 위험성은 대시다. 어느 날 여러분이 둘러봐. 그리고 깨달아. realize에 대한 목적어 대시 생략이지. 깨닫는데 여기서 보면 so that 구문이야. 여러분이 너무 깊이 있어. 이 안락한 틀에 박힌 생활에 너무 깊이 있어서 여러분은 더 이상 볼수 없어. 햇볕 볼수 없어.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어. 안 좋은 거지. 세미콜론 있지? 즉, 그 틀에 박힌 생활에 양쪽 면이 구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양쪽 면이 지금까지 또 소댓이야. 너무 미끄러져서 가주어 진주어야. 클라임 아웃.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것은, 빠져나오는 것은 우드 테이크. 초원적인 힘을 필요로 할 거다. 여기서는 니드의 뜻으로 쓰였어. 테이크가 힘들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리고 effectively는 여기서 효과적으로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선 사실상이란 뜻도 있어.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은 are stuck, 갇힌 거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이다.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여기 주어 동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시 생략이지. 절이 왔으니까 아니지. 대시 생략인데 여기서 목적어가 빠졌어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그것은 상황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상황이다. 뒷문장을 보니까 그들이 현재 이 상황에 있다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열악한 고용 시장이 지금까지 남겨놨다. 그들을 느끼도록 했다. 여기서 leave left 있잖아.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면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형사 아니면 부사 와야 되지. 자, feel이라는 동사는 ing를 만들고 또는 pp 이렇게 즉 분사로 만들어 가지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felt 오면 안 돼. 얘네가 느끼는 거 능동 관계잖아. 그리고 느끼는 건데 또 뭐라고 느끼냐? 봐봐. 여기서는 갇혀 있는 거잖아. 얘네가 가다두는 게 아니라 갇힌 거니까 여기서는 또 pp야. 그래서 요거를 문법 시험으로 출제를 할수 있으니까 잘 봐둬라 이 말이고, 능동관계야. 그리고 얘네가 갇힌 거, 이건 또 수동이니까 PP 와야 되고, 열악한 고용 시장이 남겨놨다. 그들이 느끼도록 했다. 갇혀 있게 느끼도록 했다. 근데 in what? 아마 형용사가 이거 즉 명사구 어가 있잖아, 그지? 어 잡인데 그 사이에 형용사가 잡을 꾸며주는 거야. 아마 안전할지도 모르는 또는 심지어 돈을 잘 받을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불안정한 잡일지도 모르는 것에 갇혀 있다고 느끼게 남겨왔다. 열악한 고용 환경이. 다시 한번 그 열악한 고용 시장은 시장 환경이야 시장은 남겨왔다. 그들이 느끼도록 갇혀 있게.
안전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잘 돈을 받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에 갇혀 있도록 느끼게